네. 자, 을사년에 모자월에 김해일에 병인시에 태어난 57세 여자. 뭐는 사주로 보여요? 나무 키우는 나무 사주. 키우는 사주. 사주. 자, 똑같이 합창을 하시네. 다 맞았어요? 네. 그렇게 돼야 돼.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박수 쳐줄 일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다 맞는 대답을 해야지. 나도 힘이 나거든. 을목 키우는 선생님, 사주. 덕분입니다. 미중의 을목, 임목. 자, 이거 목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병화. 그렇지. 땅도 있고 뭐 잠이 진토로 변하고 땅도 있고 기토도 습토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지장없지. 사람은 똑똑해요? 안 똑똑해? 똑똑해요. 똑똑해. 똑똑해요. 평화시니까 말 잘한다. 그냥 식장 있든 없든은 기토도 입인데 말 잘하고 평화시니까 무조건 말 잘하고 똑똑하고 겨울에 논밭이야. 겨울에 논밭이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인물도 좋고 얼굴도 화사하고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줬잖아. 겨울에. 화사하고 그림 그대로 설명하면 돼.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 그림을 내가 그릴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림 잘 그리신 분이 있으면요 사주 상담할 때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줘도 돼요. 아 히트 칠 거야. 그래서 좀줄 준다니까. 아내 사주 그림으로 그려주더라 그 말이야. 예? 겨울에 다 논밭에 태양이 떠 있고 약초가 큰산 면모로 약초밭 있고 다 이렇게 해봐. 그리고 이쪽에 뭐 호랑이도 한 마리 있네? 막 생겨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그래갖고, 선생님 사주입니다. 딱 그렇게 설명을 해줘봐. 히트 쳐버리지. 근데 저는 못해. 거기까지 능력을 안 줬어.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 여러분 선생님 중에 만일 그림 실력이 있다면 그렇게 그려주면 아마 전국적으로 히트 치지 않을까나 그렇게 봐요. 자. 이 사주 보고 할수 있는 얘기 또 뭐라고 딱 눈에 딱띈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에 딱확띈 대로. 자월의 무토가 좋은 역할. 또 그러면 이제 무토가 좋은 역할인 게 뭐라고 손님한테는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주변 사람 덕이 있다. 부모 형제 자리에 있잖아. 네. 부모 형제 복 있고 주변 밖에 나가면 도와준 사람 많고 선후배들이 잘 끌어주고 뭐 또. 4월의 무토가 저기 방습 방풍 역할을 해준다. 그래 방풍 역할 해주기 때문에 부모덕이 있고 형제덕이 있고 밖에 나가면 도와준 사람이 많고 이런 아파트도 있고 성격은요. 말년에 큰 소리 한번 치고 호랑이. 예. 호랑이 있으니까 큰 소리 한번 뻥 치고 살잖아. 일간을 주변으로 일간을 치면 무토 좋은 글자죠. 병화 좋은 글자죠. 네. 그러면은 나를 돕는 도와준 사람이 많은 거야. 인덕이 있다. 나를 일간을 주변으로 길신들 좋은 글자들이 있으면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많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겨울에 뭐 임자 여기도 이민 그러면 아주 그냥 나를 흙탕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나쁜 글자 같잖아. 그럼 밖에 나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일간을 주변으로 천간 위주로 봐요. 천간 바뀌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도와준 사람이 많은 거야. 밖에 나가도. 또 눈에 보인 대로 얘기해 보세요. 4월의 미토라서 먹고 사는데 주장 없다. 오케이. 또 노후에 뭐가 문서가 있다. 응? 관련 문서 경화 같은 문서. 영민이도 아까 똑똑하다 인물 좋다 했고 남편 덕 있고 자식 덕 있고 언제 결혼했냐에 따라서 달라 이거나 을사 만나면 이거 형편없지. 무자 때문에. 아니 또 한편 봐. 긍정적으로 산다. 을 병이 있어서.
영민하고 영특하다. 인물도 좋다. 아는 게 많다. 오케이, 다잇. 또 한 가지 빼먹었어. 충미충 여기 첫 의식 충미충. 그렇지, 그렇지. 아, 김희동님한테 불렀잖아. 김희동님. 김희동님한테 불렀죠? 네, 여기 온씨가 또 충미충 부부금 깼죠? 이건 뭐 이혼수지 뭐. 근데 아마 틀림없이 저 미중의 정을기가 있어요. 을목에 나갔을 때 결혼 아마 빨리 했을 것 같아. 빨리 했어. 방합을 했잖아. 사오미 방합을 했고 연애 있으면 거의 동창 만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이게 또 나한테는 관이야. 그러니까 사내 결혼 아니면 동창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내 결혼 아니면 동창일 확률이 높은데 김희동님만세 불려버렸고 운씨가 부부금 깨버렸으니까 이혼했을 했든 안 했든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다분한 거야. 이혼 아마 했을 수도 있고. 을사모는 또 무자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로막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돼? 떨어져 산 세월. 이 주말 부부든지 각방 쓰든지 같이 살아도 각방이라니까 이건. 자 여자는 일지가 자고 일지가 양이야 양. 양을 지가 잡아먹어? 뱀이 잡아먹어? 못 잡아먹잖아. 호랑이. 양은 잡아먹는 게 뭐가 있어? 임미호랑이. 호랑이잖아. 그러니까 젊은 시절 중년 이전에는 별로 남자들이 안 붙었는데 나이 들수록 이 호랑이가 호시탐탐 잡아먹으러 오잖아. 호시탐탐 때만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젊었을 때는 별로 남자들을 안 따르더니 나이 드니까 남자들 주변에게 호시탐탐 잡아먹으러 오는 거야. 그런 현상도 돼. 그런 현상도 되고 여자는 인미 기운이 있으면 요실금 있다겠죠. 요실금. 네. 양이 네. 호랑이 양이 호랑이 만나면 오줌이 젖인다 그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요실금이 있어.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했듯이 말년에 호랑이 노릇 한번 큰 소리 치고 항상 시간에 태양이 떠 있으면 말년이 훤히 빛나는 거야. 말년이 훤히 빛나. 근데 병자 그래 보면 빛나지 못하지. 이 태양이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인이 생기니까 힘이 있잖아. 낮에 태어나면 병인 병화가 생지를 깔고 있어. 말년에 훤히 빛나고 호랑이처럼 큰 소리 한번 뻥치고 사는 모습도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람 활동 무대는 어딜까? 이 활동 무대가 항상 재성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자아가 활동 무대인 거예요. 자아가 활동 무대니까 밤이야 밤. 이 사람은 활동 무대가 밤이 아니었을까 싶어. 밤땅사. 아니면 그 위에 또 자수 위에 뭐가 있어요? 어? 무토. 무토가 있잖아. 자는 물이죠, 물. 개천이라고, 개천. 개천 위에 뭐가 있어요? 그거 딱 덮었잖아. 그게 뭐가 있어, 그게? 복개상가? 그렇지, 복개상가. 이 사람 밤에 복개상가 위에서 장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추리를 하는 거야. 밤에 복개상가 위에서 장사하지 않았을까? 아, 물이 흐르는 위에 활동 무대가 자지야 왔다 갔다 했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했을 수도 있어. 자,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이분 잘 살아요? 사는 거는 괜찮게 살아요. 네 아파트라기보다 아파트를 이제 팔아갖고 강화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또 장만하겠지. 예 그럴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조금 아까 그 무자가 북계상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거기 인천에 그 부평에가 그 부평 지하상가 위에서 장사를 했어요. 거기 완전 진짜 북계상가 비슷한 북계상가 맞아요? 네네네 거기서 장사했었어요. 다 맞잖아 이게. 네네. 그 형상을 그려봐. 물 형상을 그려봐. 예, 거기에서 커피숍을 했었어요. 아, 거기서 물 장사했네. 자수가 커피야. 예, 예, 예. 그 북계상가 자수가 그... 층간으로 올리면 개수예요. 예. 개수가 색깔은 무슨 색?
검정색. 검정색. 검은색. 검은물. 검은물이 커피야. 그러면 또 뭐가 있어? 검은물이. 먹물도 돼, 먹물. 그래서 서예학원 할 수도 있어. 서예학원 할 수도. 그러니까 복개장국에서 커피 장사했네. 네, 커피숍 해갖고 이제 그 큰 그 프랜차이즈가 주변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를 그만두고 이제 그 강화에 그 정리한 돈으로다가 강화에 땅을 사가지고 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강화도로? 네네, 강화도로. 원래가 이제 고향이 강화도라고요. 강화도 유배 간 거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거기서도 또 장사를 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읍내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예, 작년에 그거를 오픈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만둘지 계속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분이 31살이나 2살에 이혼을 했어요. 그 남편 예,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중미 김미 동률만 씨 불렸으니까 이혼했어. 예,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고 또 이제 이 와이프가 그 보증을 남편이 하는 일에 보증을 서가지고 이제 좀 많이 저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친정 아버지가 이제 앞장서 갖고 이혼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저 남편이 같은 사내 결혼이에요, 동창이에요? 아마 이제 그 강화 그 동네에서 아마 그 중매를 한 번, 중매가 아니라 아마 그쪽 그 같은 지역에서 만나서 한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 만난 건 맞아. 왜냐하면 사오미 방학업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을사야. 사오미 이쪽으로 왔으니까 남편이 먼저 대시를 했겠지.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인물이요. 그 그냥 이쁘다 정도가 아니라 약간 탤런트처럼 이뻐요. 그 얼굴이 정말 이쁘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엄마 정말 탤런트 같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도 미모가 뛰어나요. 미모가 뛰어나요? 네, 아주 뛰어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혼하고 혼자 장사를 계속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울먹 키우는 사주고 나무 키우는 사주 조건이 다 좋잖아요. 예. 이제 근데도 42대운의 계사 때문에 이제 혼자 이제 애를 혼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키우다 보니까 장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뭐지 그 해물탕 집을 크게 1, 2층으로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3년 만에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계사대운이면 여름대운이잖아요. 이제 그때 장사를 한 것도 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다른 걸 더 하다가 계속 안 되다가 이제 커피숍을 해갖고 그나마 조금 이제 남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실은 운은 잘 흘러갔는데 망했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주는 목을 키울 사주는 무조건 법률이며 먹이는 모강절이고 봄이고 화왕절이고 여름이니 무조건 잘 나가는데 언제 망했어요? 계사대운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사대운은 안 좋고 그래서 무기합을 잡아주긴 했는데 계수가 병화를 흑운찰 시키면 무조건 안 좋아. 네, 계사대운에 무기합으로 잡아줬는데 계사대운에 한 집 한 채 날렸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계사대운의 집안책 어떻게 날아갔을까? 무토가 없으면은 안 좋은 건 맞아. 그 물상에 안 맞는 장사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름으로 들어가서 계수가 없으면 자의 근이기 때문에 비 한번 쫙 쏟아진 곳은 좋은데 왜 망했을까? 사. 해운이 믿는 돈지. 여기가 이제 사가 지살이잖아요. 지살이죠? 네. 지살 대원에는 되게 사장을 하는데 사장했어요? 그래서 가게를 찾았으면 자기가 사장이지 뭐. 자기가 사장이죠. 네. 자기가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어디 들어가서 일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자기가 직접 하는 거를 좋아해요. 보니까. 독립만세. 예, 독립만세. 그래서 내가 아니 장사를 이렇게 그렇게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근데도 또 작년에 또 커피숍을 또 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출세면은 갑오대운에 왔잖아요. 네네. 갑오대운에 오면은 여자는 갑대운에도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요.
또 각기 합으로 함께 어떤 그 남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어떤 명예가 생길 수도 있고, 이 나이에 뭐 직장 잡는다는 말이 안 되고. 아 근데 제가 어저께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 이모가 그 선자리를 이제 이렇게 누굴 소개시켜주겠다고 그 전직 아. 교장 선생님인데 이제 퇴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되니까 뭐 저 남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섯 번째 되니까 네. 월주를 천극지충하잖아. 목국토에다 자오충. 네. 그러니까 환경에 큰 변화를 겪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이 사람한테 괜찮을까요? 사유축의 오가 도와줘. 도와잖아요. 네. 네. 보화대오는 멋을래. 안 하든 화장도 하고 안 하든 좀 남자 만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화대오면 그래요. 이분 허리도 안 좋겠는데 허리 좋다 그래요? 네. 아니 허리는 별로 안 좋죠. 무릎도 안 좋아. 허리 안 좋아. 여자는 운씨가 죽이면 무조건 허리 안 좋아. 허리. 그리고 사실은 삶에 파란도 많습니다. 운씨가 죽인 사람들이 여자 남자는 그렇지 않는데 여자는 삶에 파란이도 많아. 허리도 안 좋지 많아. 왜냐면 이게 당사주로 천액성이거든. 천액성. 천액성이라서. 2018년도에 유방암이 걸렸었어요. 2018년? 네, 유방암. 그 2018년이면 무술년인가? 술년. 네네네네. 무술년에 유방암 왜 걸렸을까? 이 사주에서 술미형? 술미형이 유방암 아니야. 여자들한테 유방암은 식신이거든. 식신. 이게 밥이잖아. 유방이 아이의 밥그릇이거든. 그렇잖아. 유방은 아이의 밥그릇이니까 여자의 식신이 유방인데 토생 금음 식신 없는데 사중 경금 있는데 이걸 치더라도 사술 기문이 걸렸는데 선생님 네. 물이 고갈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름 대운에다가 또 물이 다 증발해서 그럴 수도 있나요? 갑오대운에 이제 사대운부터요. 사대운부터 물이 이제 여름으로 가니까 자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자수가 조가 해 증발된다. 뭐 아니라 자수는 거의 힘을 못 쓰지. 이 사람 또 사실은 성 에너지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성 에너지도 약하고 애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애교는 그런 거는 별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이쁘더라도 애교는 없어. 왜? 여자는 식상이 없잖아. 식상이 없으면은 여자는 애교가 없어. 애교가 없고 성 에너지도 약해. 근데 진토 하나가 있으면 다르는데 물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물도 없잖아 여자. 물도 없기 때문에 성 에너지 굉장히 약해. 그래서 아마 그쪽에 병이 났을까?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어. 지금은 남자 지금은 남자들이 많이 붙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 결혼을 해.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잡은 물 오잖아 지금 허시탐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아.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은가? 결혼을 하긴 해요. 여기 인중에 갑목하고 갑기 합으로고 이미 기문에 암합을 하니까 병인이라는 잘생긴 남자 만나잖아. 병이 생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인물 좋고 똑똑하고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네네. 교장 선생님 만나겠네. 내년에 내년에 좋아진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고 못 살지. 근데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는 수가 약하잖아요. 근데 네네. 병화 뜨거운 태양이 오니까 이 기토는 좀 바짝 마르지. 바짝 마르니까 좋은 남자지만 본인은 좀 싫어하겠다. 본인은 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자기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괜히 만나서 진토라도 하나 있으면 병화 여름에 병화도 아무 상관없는데 여름에
이 사주가 조우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우가 죽어버려. 이 여름을 오면서 오히려 조우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자수가 힘을 못 쓰니까. 자수는 자궁이야. 사실은 자수는 여자들한테 무조건 자수는 자궁에 질투하고, 그러니까 자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오히려 대사대원부터는 건강을 좀 챙겨야 돼. 여자들은 자궁에 병이 생기면 유방도 같이 병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여자들은 자궁에 병이 생기면 유방도 같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유방하고 자궁은 같이 본다고. 아, 그러니까 그게 식상 식신이거든, 똑같이. 근데 이 사주는 이게 자는 여자는 무조건 자궁으로 본다니까, 진토하고. 이때 완전히 말라버렸잖아, 여름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계획까지는 괜찮은데 4대운부터 서서히 말라고 가고 5대운 되면 완전히 자수는 말라 죽지. 그러니까 자궁이 됐든 유방이 됐든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네. 여기 조불량이야. 조불량.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42대운에 그 사업하다가 안 되는 것도 다 약간 조우의 문제가 있던 걸까요? 조우의 문제가 오히려 겨울에 태어났을 때 여름이 오면은 조우가 해결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자수가 너무 약한 거야. 자수를 둘러놓고 보면은 전부 토에다가 화에다가 건토에다가 자수가 살겠어? 살겠는데 힘들지. 힘들지. 그럼 이 사주는 아버지는 오래 사셨을까? 아버지가 14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몇 살 때? 이분이 43살이나 44살 이때. 그렇게 여기 그러니까 42대운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인데 을사가 예. 이제 엄마고 예. 여기 화가 있으니까 무자가 아버지인데 무자는 친구 같은 아버지고 둘이는 잠이 언젠 걸었어요. 죽고 못 살았지만 무자 입장에서 자수가 말랐으니까 아버지는 뭐가 자수? 피라든지 피가 말라버렸고 신장 방광 그쪽에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가 14년 전에 갑자기 이제 7월 달에 술을 드시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때 술.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약간 혈관에 문제가 있죠. 그때 뇌혈관 뭐 이런 자수의 문제로 아버지 갔어. 자수 문제 신장이라든지 심혈관 그쪽에 문제로 갔지 않았을까 싶으나. 예, 그런 거 심장 마비 같은 거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왜냐면 자수가 피도 되거든. 피가 말라붙잖아. 그러면 이사주는 역용신인가요? 에? 역용신을 써야 되나요? 이사주는요? 그렇지. 사오미로 가면 오히려 역용신을 써야 돼. 아니 물론 아니 이 원국 자체가 역용신 사주야. 원국 자체가 자울이지만은 뜨거운 글자들이 너무 많아. 사화든 미토든 무토든 기토 빼놓고는 다 뜨거운 글자야. 그러니까 자수가 힘을 잃으니까 거의 완벽한 역용신은 아니지만 그의 그 준에 역용신의 준에. 그래서 화가 와서 조가 해결된 게 아니라 화운이 오면서 자수가 오히려 죽어. 자수가 거의 역용신 사주로도 볼 수 있어. 역용신 사주는 역용신 사주는 여자는 어쩐다겠어요? 인덕이 없다. 성생활을 부부생활 할수록 산부인과 병이 생긴다. 자궁이 망가진다 그 말이야. 과병과 병이 뭐야? 자궁이지. 그런 현상이네. 애교도 없고 성에너지도 약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현상 그쪽에서 오는 자수의 병이야. 자수. 자녀는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딸. 딸을 아빠 닮았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빠를 제가 못 봐가지고. 거긴 아빠 닮은 딸이 딱 한 명 있어. 왜 딸일까? 사주의 경금. 미중 을목이 나갔잖아. 네네. 그러니까 을사가 남편인데 남편이니까 엄마도 남편이니까 엄마가 사이를 굉장히 챙겼겠지. 같은 주를 이뤘으니까. 엄마도 을사니까 좀 괴로웠잖아. 근데 사주에 경금이 있으니까 얘가 자식인데 남편하고 자식하고 동조, 엄마하고도 동조. 그래서 닮았다고 보는 건데
자, 내 몸에서 나갔으리 그 속에 경금성은 일지 내 몸에서 나아가면 나하고 같은 성을 써. 이 성을 써, 성. 성별할 때 성. 내가 여자기 때문에 여자를 낳게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딸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딸. 딸인데 남편하고 같으니까 줄을 이루니까 남편 닮은 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편 닮은 딸. 그러니까 이제 생긴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성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 엄마하고 이렇게 약간 좀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친절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틱틱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약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딸을. 아니, 왜냐면은 이제 무자가 가로막아서 그러지. 김 입장에서는 딸이나 아버지나 편관 역할을 해. 목국토. 간섭 심하겠지. 편관이니까. 간섭 심하겠지. 아, 근데 딸은 잘 나가더라고요. 그 항공사 스튜어디스고 자기가 무역 사업도 아, 하고. 그러니까 사 왔었잖아. 사가 하늘이야, 하늘. 사 같은 사람 되게 한 스튜어디스 많아. 예. 남자 같으면 예. 공군 지원하고. 사와 그렇게 스튜어디스 많네. 아, 사와로 나르고 있잖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두바이 항공의 스튜디오스 하면서 그 두바이하고 우리나라랑 그 사이에 무역 있잖아요. 그 물건을 갖다가 거기서 막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그 딸은 되게 두바이는 왜 맞냐? 그다음 두바이 아니면 중국 항공으로 갔겠지. 모두가 중국도 되는데 두바이가 그 중동이잖아요. 네네네. 중동이 화토야. 원래 화야 화 중동이. 아, 사 화토가 간 거잖아. 네. 겨울이지만. 그래도 이제 딸은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럼 별로 안 좋겠네요. 그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네네. 내가 복지 상자를 마쳤다는 거. 이건 내가 한번 추리를 해본 거야. 그냥 물 그림을 그려보면 돼. 자수 개천 있고 구에 땅이 딱 덮어지면 복개 활동 무대가 복개 상가니까. 복개상가에서 장사하지 않았을까 한번 봤는데 진짜로 했네. 예, 네, 진짜로 했어요. 그 부평역 앞에가 딱 그 지하상가 엄청 길거든요. 예, 네, 거기서 했거든요.